굿모닝뷰 전날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두산이 계열사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3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갔습니다. 3분기 매출은 4조 3,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%가량이 증가했고요. 영업이익은 3,400억 원으로 역시나 42%가량이 늘었습니다. 자체 사업 실적도 좋았습니다.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에도 네트워크 제품 매출이 높았는데요. 뿐만 아니라 계열사의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밥켓의 실적도 이 실적에 힘을 실었습니다.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공장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실적을 크게 끌어올렸고요.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 두산 밥켓도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채굴에 필요한 이 설기계 판매가 늘면서 또 힘을 더했습니다.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두산, 오늘 시장에서도 흐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가 미국에 공장을 짓기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. 이 앱솔릭스는 미국 조지아주 코빙턴에서 이 반도체 글라스 기판 공장 착공식을 열게 됐는데요. 내년 말까지 2억 4천만 달러, 우리 돈으로는 약 3,400억 원을 투자해서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2024년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. 이어서 대규모 추가 투자를 통해서 생산 능력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이제 추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. 신설 공장에서는 고성능 컴퓨터용 글라스 기판을 생산하게 되는데요. 컴퓨터 칩셋의 성능과 전력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어서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 주목받는 차세대 이제 소재이기도 합니다. SKC가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의 한 축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. 시장에서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잠정적으로 연기했습니다. 이달 9일 만기가 예정된 5억 달러, 우리 돈으로는 약 7억 7천억 원 규모의 이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. 당초 흥국생명은 외화, 원화자본을 모두 발행해서 이 물량을 소화하려고 했었지만 금융시장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보니 행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. 이 국내 기업이 발행 채권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건 또 13년 만에 처음이기도 합니다. 다시 말해서 2017년에 채권을 발행하면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 채권을 다시 사들일 돈이 현재는 없다는 겁니다. 당초 행사할 걸로 여겨졌던 이 콜옵션이 행사가 안 된 거라서 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이 채권에도 새로운 리스크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. 이 당장 시장의 신뢰를 깨뜨린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른 보험사들의 이제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길도 막혔다는 분노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. 이 흥국생명의 이슈로 다른 업계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시장에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상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올해 700억 원 이상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.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설립비를 명목으로 약 3,500억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. 국제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올해 최대 40조 원 규모의 영업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연료비 등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서 회사채까지 발행하는 그런 상황인데요. 그런 상황에서 이 한전 재무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. 일각에서는 이 회사채를 찍으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년 이렇게 수백억 원씩 출연할 수밖에 없는지 출연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. 결국에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이 한전공대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요. 이 관련 뉴스와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.